야, 이 집도 조상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본인 사주팔자가 사실상 부모가 있어도 조실부모를 하든가 한 부모를 잃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응. 어? 부모님이 지금 따로 계시지 않아? 내 엄마랑 원래 그치? 아빠가 이혼해서 응, 그치. 어? 그래야 되는 사주다 보니 또 이쪽에서 저쪽에서 양갈래로 막 같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남들이 볼 때는 본인이 인물 좋고 화상 좋고 어? 어떻게 보면 도도해 보이고 어? 싸가지도 없어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슴에 한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독하지를 못하고 냉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해. 내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을 홀딱 다 뺏기고 그 사람한테 항상 의지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외로운 사주팔자야. 또 본인 같은 경우는 학업도 그렇게 길지가 못해. 사실은 머리가 좋아. 천재 같고 수재 같은 머리로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은 사주대로 가자면은 교사를 했든가 강사를 했든가 누구를 가리킨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본인이 학업이 중도 하차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재주로 풀어먹든 기술로 풀어먹든 뭐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어먹으면 굉장히 좋을 사주인데 또 한편으로 반면 보면은 이게 반대로 조금 나쁘게 간다고 하면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 사주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풀어먹는다 하면은 도화가 뻗쳐.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만인의 꽃이 되고 잎이 되어야 되는 사주야. 꽃이기는 하지만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조화 같아. 사주팔자가. 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헛똑똑이야.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맨날 당해야 되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야. 지금 일하는 거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뭐 안 해요. 얼마나 되셨어? 안 한 지요? 지금 재반 나고니까 한 뭐 4개월? 4, 5개월? 안 하고. 원래 뭐 하셨어? 원래 그냥 계속 회사 같은 데 다니고. 무슨 회사? 여러 군데 다녀서 보통 뭐 사무보조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전부터 옷 온라인으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팔고 쇼핑몰 쪽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아까 내가 뭐 기술을 배우던 제주를 하든 디자인을 하든 네. 사무직보다는 이게 맞아. 또 사무직에 있는다고 해도 본인이 아주 뚜렷하게 뭐 그 자리를 길게 갈 수 있는 사무직은 보이잖아. 또 가물이 많다 보니까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 본인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있고 굉장히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긴 하지만은 기곡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는 사실 없어요. 남자친구 성이 어떻게 돼요? 이 씨요. 이 씨. 남자친구가 지금 본인을 엄청 사랑해. 또 본인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 둘이 같이 사랑을 해. 사랑 내 사랑아 이러고 있다. 하지만 두 분 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둘 다 확신이라는 게 없어. 뭔가 두려워. 이 사람이 싫어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왠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인간한테 많이 치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하는 본인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죠? 이 씨 같은 경우는 사랑해. 모든 걸 다 포옹해 줄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은 마음이야. 얼마나 됐어? 사귄 지요? 아니, 일한 지. 굉장히 그래도 성실은 해. 네, 굉장히 완전 성실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인생이 판때기가 바뀌어버렸어. 철이 들었다고. 철이 들었어.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내가 이거라도 배우자 하는 마음에 정말 그러고 굳은 결심으로 살았다. 근데 왠지 본인이랑 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없으면 내가 또 중간에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씨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랑 어떻게 보면 엇비슷해. 살아온 세월이나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 뭐 한 가지를
쭉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엇비슷하고 환경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닮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이 남자가. 그래서 본인이 옆에서 지켜준다면 알콩달콩하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이씨 자손이 이 일을 배울 때 지금 정말 서러운 것도 많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저런 기술을 배운다 칭찬도 받을 텐데 진짜 어쩔 때는 정말 고무장갑 벗고 장화 벗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많아. 하지만 저 자존심에 이거를 누르면서 간다는 거는 지가 세상을 정말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야, 이 사람이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살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직업 선택은 잘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중간에 이 사람도 도화가 있기 때문에 뭐 여자나 뭐 노름, 술 이런 걸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치면 내가 볼 땐 지금 저 정도의 중심이면은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또 기술 하나 남자들은 이 기술 하나 가지면 솔직히 정년이 없어. 중국집 같은 경우는 60살이고 70살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두려워 이 사람이.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회의가 들어. 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 지가 정말 일을 악물고 하는 거야. 중심이 있어. 중심 있는 놈은 믿고 가도 된다. 가요. 어떻게 보면 가요. 이 사람도. 한편으로 보면 가였고 또 한편으로 봐도 안타까워. 착한 사람이다. 근데 성질은 있다. 갑자기 참고 있다가 그 꼭 화살을 꽂는 것처럼 급살, 비수 이런 게 있을 거야. 지내다 보면.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 임신운이 들어와. 조심해. 애기 안 날 거면은. 계획에 없는 거.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해도 계획이 있지 나야 아이를 돌보고 키운데도 별로 탈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본인들이 애기라도 낳자 이것까지는 마음을 먹은 것 같진 않아. 하지만 덜컹 생기면 헤어지진 않겠어. 낳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심을 하셔서 심사숙고를 해갖고 서로 의논 공론 끝에 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남녀 사이에는 나는 1년 정도는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동거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은 또 틀려. 그래서 정말 고민을 잘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 피임을 좀 하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